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감강로, 오름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 또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 뒤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석수 시상로인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요, 일단 지금 이 뇌줄기가 아까 그 운동로에서는 배 쪽이었죠. 여기 이제 등 쪽입니다. 뒤로 올라가기 때문에 뒤쪽, 뒤통수 쪽이에요. 뒤쪽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주 특이한 것중 하나가 뭐냐면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트랙이었죠. 트랙. 근데 이건 패스웨이예요. 패스웨이. 즉 어떤 경로라는 건데.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가기 때문에 이건 패스웨이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징적인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 운동에서는 아까 기억나세요? 운동에서는, 뇌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연접을 했죠. 연접하고 갔기 때문에 UMN, LMN. 뭐, 어쨌든 물론 이제 한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거칠 척수로는 한 번만 연접을 했죠. 즉, 두 개의 신경로가 이어졌는데 감각은 반드시 세 개의 신경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총세 개니까 어때요? 1차, 2차, 3차 신경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연접을 하고, 그러니까 세 개이기 때문에 연접을 몇번 해요? 두 번을 하죠? 그두 번이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세 개가 각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요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는 거는요. 일단은 어떤 제가 이제 써놨죠. 노살 컬럼 메디알 램니스커스 패스웨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 일반 감각. 아이구야. 일반 감각. 그다음에 또는 이제 고유 감각. 예. 요 정도를 담당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일반 감각, 뭐 이제 촉각 뭐 이런 거죠, 촉각. 이런 것들, 뭐 분별 감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척수시상로 먼저 이제 보고 가면, 척수시상로는 통각을 여기서 느껴요, 통각. 때리면 아프죠? 때리면 아픈 것이 이 척수시상로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온각, 또는 냉각. 즉, 이 온도 감각을 느낍니다, 온도 감각. 온도 감각. 그 다음에 뭐 둔한 감각. 둔한 감각. 그니까 이제 예리한 감각은 이제 이쪽에서 느낀다면 뭐 둔한 감각을 뭐 이쪽에서 느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수상로에서. 자, 그러면 우리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 이름도 참 길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가 봅시다. 먼저 이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팔과 다리가 일단 나눕니다. 길이 나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여기가 이제 뒤 섬유기둥이 여기였죠. 기억납니까? 이쪽인데요. 먼저 이제 여기를 구분부터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자, 여기가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안쪽. 여기가 예, 널판다발이었어요. 널판다발. 자, 일부러 좀 색깔들을 다르게 씁니다. 그럼 여기가 뭐였습니까? 예, 쐐기다발이었죠? 자, 이두개 합치면 뭡니까?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예, 뒤 섬유 기둥이라고 불러요. 뒤 섬유 기둥. 왜냐면 뒤, 말 그대로 뒤에 있는 섬유 기둥이거든요. 길게 뒤에서 쭉 올라가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계속 뭐 말을 안 했지만 이쪽이 배 쪽이고 이쪽이 등 쪽이에요. 잘 알고 있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팔에서 시작하는 게 있고요. 그죠? 팔에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리에서 시작해요, 또. 이게 다르죠? 이제 다리에서 시작하는 게 있고, 팔에서 시작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이제 척수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다리에서 올라가는요, 이 어디로 타고 올라가냐면, 이
널판다발을 타고 올라가요. 널판다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널판다발. 8에서 오는 애는 이 쐐기다발. 쐐기다발.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자, 우리가 좀 여기서 또 편의상 여기를 먼저 살짝 나눠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등 쪽에서는 여기 나뉘거든요, 실제로. 네, 이렇게 나뉘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에 핵이 또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핵인지, 이게 이제 뇌줄기 할 때, 여기 충분히 배웠을 거긴 한데, 지금 여기가 일단 뇌줄기에서 순뇌죠? 순뇌. 자, 여기서, 자, 이 핵이 뭐냐면, 예, 쐐기입니다, 쐐기. 쐐기 핵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널판 핵이에요, 널판 핵. 그러니까 어때요? 뭐 답다 나왔죠? 자, 여기서 지금 널판다발 거쳐서 올라가는 이 다리에서 올라온 애는 널판다발 거쳐서 어디로 가겠어요? 널판핵으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연접을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8에서 올라와서 쐐기다발 거쳐가는 애는 어디로 가요? 쐐기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차 섬유죠. 첫 번째 섬유. 여기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1차 섬유. 여기까지가 1차 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먼저 여기 시상 체크 먼저 해놓을게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시상, 여기 시상이죠, 살라무스? 시상에도 이제 핵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기에 이제, VPL, Ventral, Posterior, Lateral 핵이 있습니다. 한번 혹시 기억 안 나시면요 다시 한번 시상 부분 가서 찾아보시기 바래요. 사인회에 가서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해놓고요. 자 여기 또 핵이 있고 핵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에 또 연던 그 섬유가 있겠네요. 자, 이 섬유가 일단 쐐기 핵에서 나온 거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서요 한번 꺾입니다. 꺾여요. 넘어갑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연접을 해요. 연접을 해보고요. 자, 파란 널판핵에서 가는 것도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접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2차 섬유 완성됐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휘는 부분 있죠? 이게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활골 섬유라고 불러요. 골 섬유.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활골, 뭐예요? 그 아치, 그죠? 이렇게 휜다는 얘기죠? 그활 모양으로. 그래서 속활골 섬유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여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쪽 섬유띠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답 나왔네요. 뭡니까? 얘랑 얘랑 합쳐서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 이름 나왔네요. 왜 이름이 이렇게 정해졌는지 알겠죠? 이뒤 섬유기둥과 안쪽 섬유띠로 즉 사실상 1차 섬유와 2차 섬유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긴 이름이 그러니까 무슨 뭐 척수 거질로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이렇게 독특하게 이름이 붙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겠어요? 뇌에. 이제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 중심구랑 뒤쪽이겠죠. 뒤쪽.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뒤 중심이랑 또 1차 감각껍질이겠죠.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슝 가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 연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3차 신경 섬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섬유였죠, 이게. 1차 섬유 핵 어디 있었어요? 핵.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요게 1차 섬유 핵입니다. 여기가 1번. 자, 아까 2차 섬유 어디였어요? 2차 섬유. 얘네였죠? 얘핵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어, 얘를 여기가 2번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어디 있어요? 3번 섬유의 핵이 시상에 있죠. 시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존재하는 게 뭐예요? 어, 그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 뒤로의 세 개의 핵, 1차, 2차, 3차 섬유의 핵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척수시상론 한번 보겠습니다. 척수시상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통각, 온각, 냉각, 둥안, 감각이 여기서 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어, 굳이 이렇게 두 개로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몸에서 시작한다고 보겠습니다. 몸에서 어, 시작을 합니다. 역시 얘도 여기에 있겠죠. 핵이 감각이니까 감각은 이렇게 호신경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여기 그 뒤섬유기둥과 요 가쪽 섬유 요 사이에 리사우어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뭐 책에서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름 뭐 발음도 좀 어렵고 한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아주 독특하게.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우리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감각은 등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요. 1차 섬유예요. 1차 섬유. 벌써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요? 예, 1차 섬유에 이제 핵이 여기 있겠죠. 이거 이제 회색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핵은 이 회색질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미리 그리면 여기 역시 시상으로 얘도 가겠죠. 얘도 VPL이에요. 어,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 그 다음에 척수시상로 둘 다 VPL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요. 여기서 넘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쭉 같은 방향으로 올라왔다가 숨내에서 반대로 넘어갔죠. 근데 얘는 들어오자마자 반대로 넘어가 버려요. 반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우리 그 척수시상로 어 약간 뭐 이쪽 가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릴까요? 어, 약간 이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타고 이제 쭉 위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가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올 때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어지신다고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쭉. 근데 이제 차이가 여기서 들어와서 척수에서 반대로 넘어간다는 거. 어, 요게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대로 여기 아까 같겠죠? 똑같겠죠? 어, 똑같으니까 생략하겠고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서 연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이게 자, 여기가 이제 핵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1차 신경섬유가 되겠고요. 핵 두 번째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2차. 어디 있어요? 척수에 회색질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핵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섬유 핵. 예, 3번. 역시 시상. 시상의 특히 이제 VPL, V가 어, 연접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오름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물론 이 두 개 외에도 좀 더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가 지금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의 어, 운동. 자,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뭐 감각 신경로 배우고 그다음 뭐 운동 이렇게 배우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편의상 어, 운동을 먼저 배우고 감각로를 어, 나중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좀 이제 경로가 어렵고 하지만 제가 방금 말했던 어떤 강조할 것들 있죠? 어, 섬유의 어떤 핵기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 잘 익혀서 어,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